12월 20일 월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긴축 기조 강화 영향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영향에 코스피가 30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 역시 1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9.9원 급등한 1190.8원에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20개월 만에 전격 인하했습니다. 인하 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내년에는 대외 불안 요인 확대에 따라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 도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가전 마수인 삼성과 LG가 TV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자사 프리미엄 TV에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1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월부터 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어 배당액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올해 배당 성향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26% 안팎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1% 하락한 2,963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화학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5,57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전기전자업종, 서비스업종 등을 중심으로 5,68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1조 788억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받았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키트주 강세에 힘입어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화학업종이 대형주 약세에 낙폭을 확대했고 철강금속업종, 운수창고업종 등 경기 민감 섹터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07% 하락한 990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IT업종을 중심으로 1,109억을 순매도하며 코스닥에서도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기관이 외국인의 IT 중심 매물을 받으며 98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23억을 순매수하며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약업종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인해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통신장비업종이 미국의 인프라 법안 무산 우려에 급락했고 종이목재업종, 통신서비스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가 오는 22일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색 분류체계는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을 구분하는 정책 기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한전기술, 일진파워, 한전산업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주가 무산 위기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 의원이 폭스뉴스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맨친 의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연방정부 부채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대로 인한 신규 감염 확대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두산밥캣,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락했고 5G 관련주 RFHRC, 이노와이어리스, HFR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에디슨 EV가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대금 할인 합의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쌍용 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에디슨 모터스가 매각 주관사 EY 한영 측이 요구한 수준인 51억 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인수 대금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에디슨 모터스는 12월 말까지 인수 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합의로 쌍용차 인수 본계약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EV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위메이드의 인수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위메이드가 애니팡 등 캐주얼 게임 개발사로 알려진 썬데이 토즈를 인수해 위믹스 캐주얼 게임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위메이드의 관계사인 위메이드 이노베이션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썬데이 토즈의 주가는 장중 급등했습니다. 싸이월드 재오픈 지연 소식에 관련주가 급락했습니다. 앞서 싸이월드는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2년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싸이월드 한컴타운의 서비스가 오류 현상으로 차질을 빚고 모바일 앱마켓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모바일 앱 출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한글과 컴퓨터, NHN 벅스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유럽의약품청의 노바백스 백신 긴급사용 승인 회의가 열립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 유럽의 10월 경상수지, 한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이 발표됩니다. 실적으로는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장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12월 FOMC 이후 강화되는 긴축 기조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CB와 BOE의 빠른 긴축 전환, 연준 위원들의 조기 금리 인상 필요성 강조 등이 이어지며 시장이 긴축을 소화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역시 3000포인트 부근에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대형주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우려들을 선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미국 증시 역시 긴축에 대한 소화가 끝난 이후에는 낙폭이 컸던 나스닥을 중심으로 서서히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역시 대형주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유지하며 낙폭과대 성장주를 관심권에 두고 주가의 반등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마감 체크였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